2.뭐야 이거? 이러지 마. 아, 자. 안녕하세요. 배우 박성현입니다. 아, 저는 꽃피면 달 생각하고 해서 강산 막산 역을 맡고 있습니다. 1인 2역이죠. 그래서 두 명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아,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 배우들은 보통 이런 역할 굉장히 해보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다 이런 기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뭐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. 재밌었어요. 아, 촬영 중에 아 그 백신 맞잖아요. 백신을 맞았는데 그날 촬영이 있어서 갔는데 강산이 액션 씬이 있어가지고 백신 아픈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액션 하느라고 아픈 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었죠. 아, 이거, 아 이거보다 더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혜수가 되게 기뻐서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혜수가 춤을 생각보다 엄청 뭐랄까 잘 췄다고 해야 되나? 엄청 재밌게 막 미친 사람처럼 쳐가지고 그 테이크를 막 장구도 치고 그 박자 장단 있는 대로 갔다가 그 무음으로도 가는데 한 20초 정도를 혼자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는 걸 한 20테이크 넘게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하게 찍었다. 나는 좀 신기했어. 그렇게 무반주로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이거는 뭐 웃긴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혜수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. 사람이 한 100명이 넘는 거기에서도 무반주에 춤을 그렇게 막 아무도 없는 것처럼 췄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, 그게 이번에 현장 가서 좀 새로웠던 건데 저한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막산 같은 게 제가 잡은 막산이가 좀 단순하기도 하고 누구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평소에도 그렇게 완전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굴리면서 어떤 거를 볼 때 단순하게 보려고 노력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. 그게 나랑 성향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거기서 많이 꺼내가지고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바보처럼 연기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나로 하니까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금주령. 아, 저는 술을 잘 먹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하고 좀 놀려고 수단으로 좀 쓰는데 그래서 더더욱 금주령이 내려지면 난 안 될 것 같아. 엄청 외로워질 것 같아. 금주령이 내려지면 인생이 엄청 외로워질 것 같고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주령이 내려지면 안 될 것 같아. 그 분위기는 포기 못한다. 아, 그 절대 포기할 수 없어. 술은 없어도 되는데 금주령은 안 돼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조금 있으면 꽃피면 달 생각하고 촬영이 마무리가 됩니다. 곧 방송으로 보실 텐데 저는 대본 봤을 때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. 막산이 강산이도 재미있는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성현이 형이 드라마 처음 한다. 거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저는 꽃피면 달 생각하고 해서 강혜수 역을 맡은 배우 배유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 명이 있나 봐요. 제 역할은요 강혜수라는 역할이고요. 주인공 강로서의 오빠고 마음은 착하지만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머리가 그렇게 비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착하지만 바보 같은 그런 오빠로 나옵니다. 예. 아, 원래 그 막산 역으로 나온 박성현 배우랑 회사 들어오면서 조금 친해졌었는데 작품을 하면서 또 많이 친해졌어요.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드라마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기 타게 되잖아요. 그래서 대기 타면서 성현이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, 사는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제가 춤을 췄다고요? 네. 춤춘 적이 없는데 그 작품 중에 춤춘 장면이 있긴 했는데 그게 뭐 저는 역할에 충실했고 뭐 감독님 디렉팅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제가 기억에 남는 막산의 느낌은 막산도 이제 1인 2역이잖아요. 강산과 막산. 강산은 굉장히 근엄하고 무식하고 막산은 약간 허점이 있고 약간 착하고 바보하고 그
근데 그 역할에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도 자꾸 지금도 봐, 지금 웃음 소리 중에 바보예요. 친해서 그래요. 친해서로 이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. 정말 친해서 그러고 되게 착해요 형이.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아유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. 형 깜깜한데? 리얼 톤 보정을 한다고? 아니 아니 나 우리 다 멍청한 바보일 필요는 없잖아. 찍힌다고 그랬어. 이게 안 나오는데. 바보일 필요 없는데. 카메라 어땠어?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저 형을 너무 좋아하고 형도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뭐 가족을 생각한다는 거? 가족을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도 제가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연기할 때 해리 배우한테 뭔가 뭐 챙겨주고 뭐 이렇게 뭐 따스하게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평소에 또 좋은 오빠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욕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현 상황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되고 방역 지침에 이러고 따라돼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금주령이나 금주령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저도 조심하면서 항상 있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금주령 반응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마음껏 친구도 만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방역 지침도 계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촬영을 한 7개월,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끝이 왔습니다. 너무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좀 아쉬움도 이제 좀 들고 이러는데 방송을 봐야겠지만 정말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저도 재밌게 너무 촬영했고 현장에서 뭐 당연히 힘든 점도 있었고 즐거웠던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게 작품에 잘 담겼으면 좋겠고 저도 본방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극 촬영은 쉬운 게 없네요. 셋을 들어와서 왜 계속 찍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형 페이 많이 올리고 저도 월급 좀 올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.